지난 몇 년간 끝없는 부동산 상승 랠리로 인해 기존 30대 이상의 주택 수요자들은 물론 20대까지 부동산에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난 수년간 직방과 다방 등 수많은 부동산 관련 어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뭔가 딱 이거다 싶은 쉬운 플랫폼은 나오지 않아 다소 답답했던 와중 놀랍도록 신기하고 간편한 핵심 기능을 모두 모아놓은 어플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어플은 바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 플랫폼 죽다입니다.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어플들은 대다수 하나의 기능에 특화되어 사용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어플은 부동산 거래에만 특화되어 있거나 어떤 어플은 부동산 데이터에만 특화되어 있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는 여러 개의 어플들을 돌아다니며 여기서 확인, 저기서 확인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죽다의 경우 카테고리별 매물 확인부터 정보성 커뮤니티까지 방대한 정보를 불인이도 손쉽게 하나의 어플에서 모두 확인하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죽다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섯 가지로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허위 매물이 없는 인증 매물. 매도인이 매물을 등록할 때 관리자가 실매물 사유를 확인한 이후 등록이 되는 인증 매물 기능을 통해 허위 매물 없는 완전히 클린한 부동산 매물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 채팅을 통한 실시간 문의 가능. 부동산 매물과 정보를 확인하다 해당 매물에 궁금한 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 전화? 매도인에게 확인? 너무 불편하시죠? 하지만 죽다에서는 관심 있는 물건은 채팅하기 기능으로 아주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어플 내에서 이루어짐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도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매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셋째, 다양한 물건별 카테고리 관리.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상가, 토지, 빌라, 점포, 지식산업센터 등 수많은 물건들과 이를 나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죽다에서는 카테고리별 물건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손쉽게 등록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유로운 커뮤니티 정보 공유. 죽다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담과 핵심 정보를 회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불임의를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항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또는 기타 어플 등을 전전하며 내가 알고자 하는 지역, 매물의 정보와 뉴스를 찾아다녔으나 이제는 죽다에서 원큐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프로필 관리 서비스.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정보 중에서 관심 있는 매물 정보는 스크랩하고 커뮤니티에서 좋은 글, 좋은 사람들은 친구 추가하기 기능으로 나만의 부동산 관리 기능을 통해 든든한 죽다가 더 이상 불임의 소리를 듣지 않게 도와줍니다. 죽다가 여느 부동산 플랫폼과 다른 점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손쉬운 물건 등록과 물건 찾기. 죽다에서는 정말 쉽게 몇 가지 클릭만으로 물건을 등록하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과 잘못된 정보로 소모되는 시간은 죽다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정보 공유. 누구나 손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커뮤니티 기능이 죽다에는 있습니다. 앞서 나간 선배님들의 후기 정보는 물론 나의 부동산 일지까지 손쉽게 글 쓰고 가볍게 고민을 나누어 나만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협력 부동산 중개 시스템. 서울 또는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여느 플랫폼과 달리 각 지역마다 협력 중개사들을 통해 손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을 찾거나 나의 집을 팔고 싶을 때 오늘부터 죽다 하세요.